혼자서 스윙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어플입니다. 자세가 맞고 틀리고 분석을 하실 줄은 아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골프 스윙을 찍으신 다음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선 모양은 유료 결제 시에 사용 가능하고 관련된 영상은 첨부하였습니다. 그동안 편집 어떻게 하냐는 댓글들을 참고하면서 해당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플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모양입니다.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미리 찍어둔 스윙 영상을 불러오세요. 원하시는 화면 비율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보기 쉽게 4:5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영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먼저 해주세요. 아래 스티커 아이콘 클릭하시고 모션 스티커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스티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잠겨있는 건 유료 결제를 해야 된다는 말 같아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저는 유료라서 이게 사용이 가능했던 거고 아닌 폰들은 유료 결제를 해야 되네. 써봐. 아래 모양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직접 골라주세요. 저는 직선 모양을 사용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스티커라서 모션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럴 땐 제일 아래에 모션 멈추기를 누르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죠. 크기 조정도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불투명도 조절도 가능해요. 저는 60%로 선택하겠습니다. 색상도 골라주세요. 엉덩이가 잘 붙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저는 엉덩이에다가 맞춰 놓을게요. 사이즈 조절도 하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클릭하시고 복제하기를 클릭하시면 하나 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저는 스파인 앵글 확인하는 위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눈에 잘 들어오는 다른 색상도 클릭하시고 드래그하면서 스파인 앵글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천천히 드래그를 하면 배속이 느려지는 거니까 어떤 스윙을 고쳐야 되는지 눈에 딱 보여요. 한 번 더 복사해서 확인할 위치를 체크하고 색상을 바꾸고 저는 헤드업을 확인해야 되니까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오른쪽 무릎이 튀어나오는지도 확인해봅니다. 다른 색으로 바꿔야지. 다 하셨으면 영상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앨범에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는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엉덩이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헤드업도 안 하고 스파인 앵글도 유지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 고칠 게 너무 많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